막창으로 끝낸 나라의 대동맥 호남 고속도로가 기공되었습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는 산업의 근대화를 이룩하고 도시와 농촌의 거리를 단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일 뿐만 아니라 산업성장을 빠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국민들이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대전 순천 간 289km에 완공되면 종전에 10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3시간대로 단축되는데 이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가운데 대전교외 회덕에서 갈라져 유성, 연무대, 원수리, 삼례를 지나 전주까지 78km는 올해 개통되며 광주를 거쳐 순천까지는 73년에 완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1년에는 순천 부산 간의 남해선이 착공되고 광주와 목포 간의 고속화 도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